네, 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고1 모여라. 우리 고1 친구들 모이셨어요? 네, 선생님 2탄. 네, 준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퀘스트 영상으로 첫 번째는 5월 말경에 여러분들이 6월 학평을 보기 전에 부등식 단원을 교과서 내가 정리해 줄게라고 해서 이제 부등식에 관련된 부등식 단원에 나와 있는 이제 교과서 구종의 필수 유형들을 네, 정리를 했습니다. 1탄 안 보신 친구들은요, 1탄 꼭 챙겨보시고 기말고사 가세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은 드디어 우리 도형의 방정식 들어왔는데 오늘 쌤이 정리할 부분은요, 너희들 갖고 있는 교과서. 네, 교과서 구종을 난다 갖고 있죠? 그 교과서 구종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유형들을 문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내분점과 외분점 딱 요거. 내분점과 외분점, 평면 좌표 내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뤄볼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말고사 네, 준비할게요. 자, 내분점, 외분점 들어가는데 내분점의 좌표, 외분점의 좌표를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내분점, 외분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내분점, 외분점 수직선상에서의 위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 상에 자, 두 점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 A라고 하는 점이랑 뭐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 내짤 쓰죠. M 대 N으로 내분해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 있어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자, 요 점은 P입니다. 자, 내분점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틀려요. 자, 외분점 들어갈게요. 외분점은 자, 이렇게 A랑 B라고 하는 점이 있었을 때 두 군데로 나타날 수 있어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인데, 첫 번째는 M 대 N 해서 들어갈 때 항상 B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M 대 N으로 해서 외는 바깥쪽, A랑 B의 바깥쪽에 점이 찍혀, 외분점. 그래서 여기를 이제 Q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는 그 M 대 N의 비율에서, 크기에서, 대소에서 아이고, M이 N보다 더 작은 거죠? M이 N보다 더 작았을 경우에는 A쪽. 자, A쪽 옆에. 자, 연장되어 있는 선. 자, 여기에 Q라고 하는 외분점이 나타나요. 자, 작게 갔다가 크게 들어오면 돼. M 대 N. N이 더 컸을 때. 그런데, 자, 요런 상황이 아닌, 자, 누가 더 컸을 때? M이 더 컸을 때는,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M이 더 크게 되면, M 크게 나갔다가 작게 들어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M 대 N. 자, 여기에 지금 외분점이 생겨요. 그래서 M이 더 크고 N이 더 작았을 경우에는 외분점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외분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요. 어떤 이 수직선상에 놓여 있는 좌표 평면에 올려놔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네들이 이두 개의 점이 있었을 때 이런 점들 사이의 관계가 몇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일까?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일까?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 나가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1번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P라고 하는 점이 있고 Q라고 하는 점인데 수직선상에 놓여 있어요. P라고 하는 점이 루트 3이고 Q라고 하는 점이 루트 5예요. 지금. 근데 A라고 하는 점이랑 B라고 하는 점이랑 C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생겼대. 자, 저기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를 해보래. 자, 표시를 해볼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5를 나누기 2했네. 두 점의 좌표 나누기 2한 거는 중점이란 뜻이지. 중점은 두 점을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두점 사이의 중점. 자, 여기에 A가 있을 거예요. 맞니? 맞잖아. 1대1로 내분하는 점. 자,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지금 둘이 똑같아. 자, 중점이야. A 위치는 금방 파악을 했고, 자, B를 보니까 1 더하기 2분의 루트 5 더하기 2 루트 3이야. 아래가 1 더하기 5가 쓰여져 있어. 1 더하기 5? 1 더하기 5? 자, P랑 Q라고 하는 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면 그 내분점의 좌표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자, 1 플러스 2분의, 그치? P가 여기가 루트 3이고 Q가 루트 5였을 때 이런 대각선을 쓰면서 루트 5 플러스 2 루트 3이 분자에 올라가죠. 그래서 루트 5 플러스 2 루트 3이 이렇게 분자에 올라가는 이 점이, 자, P하고 Q라고 하는 점을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거든. 그 내분하는 점을 표현한 게 B야. 자, P하고 Q를 몇대 몇으로? 1대2로. 자, 1대2 갑니다. 자, PQ가 있는데 내분점은 사이에 있다 그랬지. 1대2가 되려면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돼야 돼. 여기가 1일 때, 자, 이쪽이 2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누가 되냐면 B점이 돼요. 되셨죠? 자, C점 보니까 1-2분의 5,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3이에요. 자, 얘가 1대 2로 외분하는 점, PQ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써보면 1-2분의 여기가 루트 5, 루트 3, 루트 5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들 대각선 루트 5 빼기 2,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외분점을 얘기하는 거야. 1대 2로 외분하는 점. 자, 바로 가요. PQ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 자, 얘가 한 칸이 앞으로 갔다가 한 칸, 두 칸에서 들어오면 되니까 여기가 바로 내가 원하는 C라고 하는 점이에요. 1대 2로 외분하는 점. 그럼 얘네들 사이의 등분을 정확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 자반 B 때문에 PQ를 지금 3등분해야 돼. 그리고 여기 A라고 하는 애가 자, 얘 PQ의 정 가운데야. 그럼 쌤이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잘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등분으로 다 나눠버리면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한 거 보여? 자,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동그라미. 자, 요런 칸들이 다 같은 길이가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돼. 그래야 자, P하고 Q를 1대 2, 자,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C하고 B하고 A하고의 점의 좌표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대소를 얘기한다면 CBA의 대소 관계는 자, 요렇게 대소 관계를 가질 거고요. 얘네들 사이의 간격에서 PA, PA, 그 다음에 CQ에 몇 배냐 이렇게 했을 때 동그라미로 여러분들이 몇 배 이런 것들의 위치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번을 해결해 봤습니다. 자, 요런 내용을 체크하시고요.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3 곱하기 선분 AB는 2 곱하기 BC랑 같더라.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얘의 의미는 선분 AB 대 자, BC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소리냐면 2대 3이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실제가 2고 여기가 3이어야 6, 6 해서 는이 되거든요. 2대 3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자,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예를 선생님이 뭐 일반화 시켜준다라고 하면 m 곱하기 자 어떤 선분의 길이 AB 이거는 n 곱하기 뭐 BC 자 이런 등식이 나왔어. 그러면 선분 AB랑 자 BC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 아니라 n 대 m이라는 거야. n 대 m이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A랑 B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 좌표 평면 위에. A가 여기 있고, 자, B가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고정이 되어 있어. AB 길이, 자, BC 길이의 비율이 2대 3을 만족하는 C는 어딨니? 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A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결정이 돼요. 자, 이런 직선을 그려주시고 AB랑 BC라고 하는 이 어떤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2대 3을 만족하려면 봐. 여기가 한 칸, 두 칸. AB가 두 칸인데 BC가 세 칸 가지면 돼. 그래서 C가 한 칸, 두 칸, 세 칸을 더 간 자, 여기가 C일 수 있어. AB 대 BC가 지금 2대 3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C1이라고 하는 애를 내가 직접 구해야 한다면 이 C1의 느낌은 A랑 B를 지금 어떻게 하는 점이냐면 A랑 B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갔다가 하나, 둘, 세 개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C1의 점은 A랑 B를 A, B를 몇 대 몇으로? 자, 5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서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5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 A, B를. 됐지? 자, 그런데 A, B 대 B, C가 2대 3인 건 B 쪽으로만 C가 생기는 게 아니라 A 쪽으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문제 어떤 다른 조건이 없었을 때. 자, A 쪽으로 생길 수 있는데 자, 볼게. 어, 그래? A, B가 2인데 A, B 지금 두 칸 갔어? B, C가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에 C2가 있을 수 있어. 그럼 A, B가 하나, 두 개인데 B, C가 하나, 둘, 세 개니까 2대 3 비율을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하죠.
그래서 여기 C2라고 하는 C가 또 이쪽에도 생길 수 있어. 근데 걔를 AB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C2의 위치는 A랑 B를 모아는 점일까요? 1대 하나, 둘, 셋.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맞죠? 자, C2는 A랑 B를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이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과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공식은 딱딱 쓰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런 위치에 관련돼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셨어요? 자, 이제 3번 갑니다. 지렛대의 원리인데 힘의 평형. 자, 선생님이 이번에 새 교육과정 교과서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지렛대의 원리, 뭐 어떤 추를 매단다, 이게 모든 교과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내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모의고사를 공부하실 때도 이런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지렛대의 원리, 자, 결론을 얘기해 줄게요. 이 내용을 알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에 접근을 하면 뭐지 이거? 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네들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렛대의 원리인데 시소 지렛대. 자, 여기에 이제 요렇게 그러면 자 보니까 이 부분에 거리가 x고 여기가 y. 얘가 지금 평형, 힘의 평형을 이룰 때. 자, 이럴 때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하냐면요. 얘하고 얘를 곱한 ax는 얘하고 얘를 곱한 by랑 는이 될 때 얘네들이 힘이 평형을 이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이게 똑바로 이렇게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ax랑 by가 같다라는 것은 봐, 이 거리의 비율이 비대가 x 대 y면 x 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 자, b 대 y다. 아, b 대 a다. 미안. 자, 요런 비례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는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ax는 by다 라고 하는 관계식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볼게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라고 하는 비례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문제화 된다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선분 AB가 있어요. AB가 있는데 B가 이제 이런 지렛대예요. 자, A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 P예요. 그럼 이제 볼게. A가 여기 있는데 B가 여기 있어.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래. 그럼 네 칸 나갔다 한 칸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세 칸, 네 칸 나갔다 한 칸 들어오면 되니까 여기가 지금 P라고 하는 점이야. 근데 이 B라고 하는 요 점이 바로 지렛대. 자, 여기 요런 표시가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점 P에 지금 얘가 1kg의 물건을 실었어. 근데 얘가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A에 몇 kg의 물건을 실으면 되냐라는 거야. 자, 얘랑 얘의 B가 3대 1이죠. 자, 3대 1은 자, 얘 대 얘라니까 1kg 대 자, 몇 kg이면 될까?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여기는 3분의 1kg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A에 3분의 1kg의 물건이 실어지면 힘의 평형을 이루어.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시면 되고요. 얘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들아. 자, 추가 여기에 이렇게 달려, 여기 매달려 있어요. 여기 어떤 이제 물건을 싣고 여기 어떤 물건을 실어서 이게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은 얘랑 이 무게를 곱한 거는 얘랑 이 무게를 곱한 거랑 는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문제화 될 수 있어요. 내분점, 외분점으로 연결지어지면서 지렛대의 원리 꼭 다시 한번 보시고 기말고사 보러 갈 거고요. 자, 지렛대의 원리까지 했죠? 네, 그럼 이제 내분점, 외분점 이제 4번, 5번에 관련된 내용 네, 마저 갈게요. 자, 가계 이등분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교과서에 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삼각형 ABC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좌표평면에서 어떤 세 점을 줄 거예요. 그 세 점이 어느 그 한 직선 위에 놓이지 않으면 삼각형을 만들죠. 그쵸, 선생님? 지금 또 하나 더 얘기했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이지 않으면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자, 요런 그림이 될 때 자, 여기 있는 각 A를 2등분하면서 여기 보고 있는 선분 BC, 즉 직선 BC에 만나는 점을 D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런 상태 각이 이등분선이 되었을 때 이 변기리에 관련된 비율이 존재를 해요. 그 변기리 비율은 자 AB 대 자 AC 봐봐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돼요. 그래서 얘는 누가 되냐면 자 BD 자 이것 대 자 DC 자 요런 등식이 비례식이 성립을 하니까 AB의 길이를 실제로 구해요. AB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12라고 하는 길이가 나왔고 AC의 길이를 구해보니 5라고 하는 길이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점 B와 점 C를 자, 점 B와 자, 점 C를 몇 대 몇으로 12대 5로 뭐 하는 점이냐면 내분하는 내분점이 돼요. 내분하는 내분점이 점 D가 된다라는 사실. 자, 요 내용을 알고 내분점으로 연결지어가지고 어떤 점의 좌표를 구하는 자, 요런 문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무게중심 좌표 자, 근데 이 무게중심 좌표를 가기 전에 쌤이 이제 각의 이등분선 했을 때 자, 여기랑 여기의 길이의 비율이 12대 5다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는 걸 하나 적어주면 혼돈하면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건데 삼각형의 넓이를 등분하는 직선이 됐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지. 자, ABC가 이렇게 생겼는데 꼭지 각에서 이 꼭지각을 지나가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밑변의 중점을 연결했을 때 그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요. 여기가 넓이가 A면 자 여기 넓이가 A가 돼요. 자 이거랑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꼭지각을 지나가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를 A, 여기를 3A가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밑변의 비율이 1대 3이 되도록 1대 3이 되는 자, 요 점을 예, 통과하면은 넓이가 1대 3으로 쪼개집니다.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이 돼요. 왜냐면 예, 높이가 지금 똑같은 상태다 보니까 자, 요런 것들도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자, 무게중심 좌표 갑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는 삼각형 ABC가 있었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X1, X2, Y, X1, X2, X3, 3분의 Y끼리 셋이 더한 것이 무게중심점의 좌표죠. 예, 결론을 먼저 얘기해주면 그 무게중심점의 좌표 G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콤마 자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점의 좌표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 그 나오게 된 배경을 지금 살펴보면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삼각형 세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꼭지각에서 자 밑변을 2등분하는 이게 지금 중선인 거예요. 이 중선의 교점 그리고 무게중심점의 좌표라고 하는 건 꼭지각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 밑변 BC에 만나고 있는 이 점까지 여기가 2대 1로 내분하는 점 자 이 점이 무게중심점 좌표 G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BC의 중점이니까 2분의 X2 플러스 X3 콤마 자 얘는 2분의 Y2 플러스 Y3가 되는 거죠. 어디냐면 여기에 좌표를 M이라고 하면 그쵸? 그리고 A랑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점의 좌표예요. 그래서 내분점 어떻게 하시면 돼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 2 플러스 1분의 콤마 2 플러스 1분의로 예, 내분점은 플러스 하시면 되고 자 누구? X1 콤마 Y1이라고 하는 점과 2분의 X2 플러스 X3 콤마 2분의 Y2 플러스 Y3라고 하는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갑니다. 대각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MX2, NX1 자 이렇게 곱하니까 x2 플러스 x1 아 x3만 남고 자 이렇게 하면 x1 그것들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자 2하고 여기 m y2 요거 가는 거예요. 둘이 곱하니까 2가 없어지면서 y2 플러스 y3 자 여기다가 y1이 더해지니까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무게중심점의 좌표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아시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자 이제 오늘의 예, 캐스트 영상에서 두 번째 테마예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체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하는 거 자, 점이 여기 있어요. 직선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D라고 놓는다면
이 점은 지금 x1, y1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한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뭐예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요건데 이걸 이용해서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얘들아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나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게. 원의 여기 나머지 한 점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게. 그게 뭐니까? 삼각형의 높이잖아. 그래서 그 높이를 구할게.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이 등장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밑변을 구할게.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게.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다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공식화될 수 있어요. 너희들 갖고 있는 교과서에 이런 단계별로 뭔가의 식정리를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옴을 보여라 라는 것들이 다 실려 있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 요 방법대로 자 O라고 하는 게 원점이에요. 원점. 그리고 A가 X1, Y1이고 B가 X2, Y2였을 때 삼각형 OAB의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를 네, 보여줄 건데 요게 좀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되는 것을 나하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을 먼저 구할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지울게요.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얘가 좌표 평면에 살짝 예,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자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O가 있는 거고요. A가 뭐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자, 여기 B가 자, X2, Y2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나 먼저 이거 구하는 거예요. A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X2 마이너스 X1 자, Y2 마이너스 Y1 자, 이게 기울기죠. 두 점이 있었을 때 우리 기울기. 그 다음에 우리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기울기를 알고 한 점 지나가는 거 알면 Y-Y1은 기울기 M 괄호 열고 X-X1. 그래서 한 점을 X1, Y1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아 기울기가 이거고 한 점이 X1, Y1을 지난다.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이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X2-X1분의 Y2 마이너스 Y1에 X 마이너스 X1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AB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를 조금만 예쁘게 한다. 여기 X2 마이너스 X1을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자 이거의 Y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1에 자 Y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거는 Y2 마이너스 Y1의 X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X1의 자 Y2 마이너스 Y1 자 이렇게 되겠지. 식정리를 해놓은 거야. 근데 얘들아 2단계가 뭐냐면 자 원점 O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내가 구할 거거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야 돼. 직선이 이렇게 생겨야지. 그래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집어넣을 때 좀 편리하죠. 저런 식으로 좀 고쳐주자면 여기 자 y2 마이너스 y1의 x에다가 자 요 놈을 1로 이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1의 자 y를 만드시고요. 되셨죠? 자 얘도 마저 1로 옮길게요. 여기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x1의 이거 쓰고 자 얘가 이쪽으로 이항되니까 플러스 x2 마이너스 x1의 자 y1은 0 이렇게 하면 네, 식을 예쁘게 돌린 거예요. 자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지금부터 네, 써요. 그러면 자 루트 갑니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근데 여기는 이거의 제곱을 하면 그냥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이랑 똑같지. 그래서 플러스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 분해 자 위에 절대값 들어올 i가 누구냐면은 0하고 얘가 곱해지니까 없어지고 0하고 얘가 곱해지니까 여기는 없어지고 뒤쪽에 있는 이 i가 절대값 안으로 샥 들어오면 돼. 이 노란색 밑줄 친 i에 식정리를 좀 하고 절대값 안에다가 집어넣을게. 얘가 마이너스 x1 y2예요. 자 플러스 x1 y1이죠. 자 여기는 플러스 x2 y1이에요.
마이너스 x1 y1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x1 y1. 자, 요거가 소고가 돼요. 남는 애는 얘야. 얘를 절대값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내가 보여줘야 될 공식이 이렇게 생기네야 되거든. x1, y2 빼기 x2, y1이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정리한 걸 보니까 마이너스 x1, y2에 플러스 x2, y1이야. 근데 고민할 거 없어, 얘들아. 절대값에 이거 지금 3이나 이거나 똑같아. 즉, 이렇게 하는 거나 이거나 지금 둘이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저렇게 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여기다 플러스를 붙인 x1, y2에서 자 여기에 빼기를 붙인 마이너스 x2, y1이라고 써도 된다고요. 이거를 마이너스 x1, y2 플러스 x2, y1인 것을 절대값 안에다가 마이너스 x1, y2 자 마이너스 x2, y1 해서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를 마이너스를 없애고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썼어요. 자, 이게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내가 구한 거예요. 그럼 높이가 나온 거죠. 자, 밑변은 이제 AB. AB의 점과 점사의 거리니까 자, 선분 AB의 길이는 자, y2-y1의 제곱. 자, 밑변 나왔지? 높이 나왔지? 2분의 1 하면 되지? 자, 밑변이랑 높이랑 2분의 1 해보세요. 그랬더니 삼각형 OAB의 넓이는 누가 되냐면 자, 얘하고 얘하고 아래, 위 약분될 거고 자, 2분의 1에 자, 절대값 x1, y2, 마이너스 x2, y1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겠지. 그치? 자, 되셨어요? 이런 식이 지금 나오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5가 지금 0,0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 선생님 써볼게. A가 3,4 B가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짠짠 자 얘하고 얘 곱한 자 x1 y2잖아 짠 곱하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자 얘하고 얘를 곱한 4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네, 2분의 7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좌표평면에다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셔도 되는데 공식이 예,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한번 나하고 정리해봤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한 아주 쉬운 예제 2번, 3번 이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 질게요. 자, 앞으로 가서 예, 마지막까지 볼게요. 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2번과 3번까지 풀고요. 오늘 마무리 질게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두 직선이 지금 보니까 x-3y 플러스 2는 0, x-3y 마이너스 8은 0. 자, 여기가 지금 둘이 똑같죠?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두 직선이 평행합니다. y절편 쪽은 지금 둘이 다르기 때문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두 직선 중에 마음에 드는 한 직선 아무거나 택하면 되고요. 그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택하면 돼요. 근데 이 점은 이제 쉬운 어떤 정수 상태의 점. 그죠? 0이 들어가면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점에서부터 나머지 한 직선까지의 거리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 x-3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을 내가 택했다. 여기 위에 있는 점을 택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2니까 여기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y에다 0을 만들게. 자, 요 직선 위에 마이너스 2, 0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여기 나머지 직선 3y 마이너스 8은 0. 자,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공식에 집어넣습니다. 자, 루트 1, 1은 1 플러스 3, 3, 9죠. 그거분에 절대값 1하고 마이너스 2. 자, 마 3이랑 0 하니까 0이고 마이너스 8이 돼가지고 이게 루트 10분의 누가 되는 거냐면 네, 10이 됩니다. 루트 10분의 10을 유리화까지 하면 루트 10, 루트 10이 위아래 곱해지니까 자, 루트 10이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얘는 이 직선의 평행하고 원점에서 거리가 1인 직선을 구하라. 얘들아, 이 직선의 평행을 하려면 평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이 어떻게 생겨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3x-y, 그 다음 여기가 달라져요. k는 0. 자, 이 k가 누가 아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5가 아니어야 돼요. 자, 평행한 직선을 설정할 때 이렇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k라고만 그냥 놓으면 k가 마이너스 5일 수 있잖아. 그러면 평행이 아니라 일치거든요. 자, 요런 직선이에요. 자, 요 직선이 이 직선
그 평행한 그 직선하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1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직선을 찾는 거야. 요 직선을 찾으면 돼요. 그래? 그러면 원점이 0,0이니까 얘하고 이 직선사의 거리가 1이 되기 위한 K가 뭔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루트 들어가요.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 9 플러스 1. 자,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은 빵빵하고 여기가 K네. 근데 그게 뭐라고? 1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K가 누가 돼야 되냐면 루트 10. 그래서 K는 풀마 루트 10으로 두 개가 나와요.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개인데 3X 마이너스 Y 플러스 루트 10은 0 하나 나오고요. 3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0은 0.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직선이 다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이자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요. 쌤하고 이제 지금 퀘스트 2탄이죠. 2탄. 기말고사 교과서 정리 내가 해줄게. 쌤이 좀 교과서를 도와드리려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말고사 전에 좀 정리해주는 퀘스트를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1탄은 앞에 찍었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2탄이고요. 다음 시간에 3탄 또 준비해서 나올 거예요. 기말고사 성적 충분히 뒤집으실 수 있어요. 아직 시험 아직 안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되게 열심히 하시면 기말고사 때 성적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고사 대박 내시고 그 기운, 그 여세 몰아서 우리 여름방학까지 열심히 공부해보는 우리 1학년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은요, 또 이제 교과서 정리해서 네, 세 번째 3탄 준비해서 나올게요. 여러분들 2탄까지 다 잘 복습하시고 우리 3탄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